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의 능력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今日この場所に 예수様の力が 유타카니 노조마레를 것도 예수様の 미나니오테 축복します. 여러분 한국은 지금 세시봉이란 그 라이브 클럽이 인기가 많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では 세시봉도 요바레르 라이브 클럽이 도대모 인기다そうです. 1960년대 말에서부터 70년대 사이에 그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그 통키타 그 라이브 클럽을 말한다고 합니다. 1960년대, 마타 70년대의 若者たちに 도대모 인기だった 클래식 기타의 라이브 클럽다そうです. 또한 70년, 80년대에 그 추억의 노래 프로그램이 그렇게 커다란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마타 70년대, 마타 80년대에 인기였다. 아노,懐かしい 노래 방송이가 이마모 아노,とても 인기를 呼んでいるそうです. 근데 이러한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어느 신문 칼럼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しかしこのような社会現象について ある コラムには このような 기사가 載っていました. 사람들은 과거를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 같다. 人々は過去のことに憧れ、懐かしむ気持ちにとらわれやすいようだ. 우리가 과거를 사랑하는 이유는 과거에 친숙하고 그 과거에 대하여 낯이 설지 않기 때문이다. 私たちが過去のことを愛している理由は過去は慣れていて親しまれているからだ. 심지어 과거의 어떤 어두운 면들이 얽혀 있더라도 그런 과거를 마음의 아름답고 따뜻한 그림으로 만들어내어 일종의 신화처럼 창조한다. 사라니와 과거의 苦しかったことも絡んでいたとしてもその過去のことを心に美しくぬくもりのある絵に作り上げ一瞬の神話のように作り出す.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사랑하는 진짜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주저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しかし私たちが過去のことを愛している本当の理由はまだ知られていない未来に対する躊躇する思い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변화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이다. 年を取れば取るほど人生において必然的にやってくる変化を受け入れ固くそして恐れて嫌がるからである. 이 칼럼을 읽고 참 일리가 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칼럼을 읽는데 なるほどと思いました. 사람들이 은근히 그 지나간 그 추억을 이렇게 그리워하거나 人々は心密かに昔のことを懐かしく思ったり 자꾸 과거의 기억을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현실 그 도피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昔の過去のことを思い出して語るということは現実逃避のようなイメージを与えるのも事実であります. 사실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밝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그 과거의 기억 같은 거는 끄집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끄집어내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지즈 미래에 대해서 고코로 오모이가 아카르카타리 마타 아타라시 코토 하지메르 토키니 무카시노 코토 카코노 코토 토리다스 코토 와 아마리 시나인데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그 동경이라든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마이너스 같은 이미지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현지 상태가 부정적인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ですから過去について憧れたりまた懐かしく思うことがマイナス的なイメージなのはやはり今現状のところ良くないそして否定的な可能性が高いからだと言えるのです. 그래서 안정감과 그 위로를 얻으려고 그 그리운 그 과거를 그리하면서 아 옛날이요 하면서 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감, 나그사메를 얻어도 사람들은 과거의 것을 떠올리고, 그리고 아, 옛날의 낯선 것이요, 또 거기에 돌아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그 10년이 넘도록 그 고향에 가보지 그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10년 이상 故郷に帰ることができずにいました. 물론 그 한국의 집은 가봤지만은 내가 그 자랐던 그 어렸을 자랐던 곳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몇 번이나 있었는데, 제가 자랐던 옛날 제가 살았던 곳으로 行ってみたいなと思ったんです. 그래서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 그 찬스가 やってきました. 그래서 14년 만에 내가 그 자랐던 고향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시대 14년 ぶりに 제가 소다타 무카시노 고도모노 코로노 이에니 다즈네테 이키마시타. 그런데 충격이었습니다. しかし それは 쇼크でした. 그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과 같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それは私が覚えている私の記憶とは全く違うことが見えたからです. 그 고향 집에서 그 초등학교 가리 거리는 당시 굉장히 이렇게 멀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로 학교から 집에까지와 도대모 토크 간지마시다. 근데 실제로는 300m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카시 실제로 이때 미루도 300m는 뭐 이가나이 거리でした. 근데 솔직히 하루 종일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카시 뭐 1일 중 혼돈이 토크대 1일 중 아르크요나 간지でした. 또 학교 옆에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아다 학교의 도나리니와 타카이 야마가 왔단데스네. 근데 큰 산이 아니라 그냥 지형이 높은 그러한 작은 언덕이더라고요. 시카시 이마야미때 이때 미따라 타카이 야마데와나쿠 스코시 타카이 오카노요나 모노데시타. 그리고 학교 운동장은 진짜 잠실 운동장처럼 아주 큰 운동장인 줄 알았습니다. 마타 와타시노 가쿠노 그란도와 스타디움 미타이니 히로크 간지데이탄데스네. 근데 운동장에서 공 차면 그 운동장 밖으로 넘어갈 정도로 아주 조그맣습니다. 시카시 뭐 볼을 캐르토 すぐに 간단히 소노 학교의 카베를 코에르 그라이노 히로사다탄데스. 그리고 학교 건물도 크고 굉장히 이게 당시에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마타 소노 토지와 학교의 다테모노모 도테모 리빠데 카꼬이나 토 모탄데스네. 근데 굉장히 작고 굉장히 촌스럽더라고요. 시카시 이때 미루토 지사쿠테 보로쿠테 혼토니 다사카탄데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이 사실은 그 달랐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확실히 보여지니까 막 굉장히 슬퍼지는 거예요. 나노데 와타시가 오모테 있다. 아노 고도모노 코로노 소노 기억도 지갔다 ということが 와카테 도테모 가나시쿠 나리마시타. 내가 그리움을 느끼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그러한 그 친근감이나 그런 따뜻함을 그다지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레호도 아노 오모이데요 오모테 나스카시쿠 오모테 있다. 소레호도 나 아노시타시미야 누쿠모리오 간지르코토가 아리마생데시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있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가져다 준 거였죠. 私が思っていたその記憶通りに 아って欲しいと思ったんですが 実際はそれと違ったということを見てがっかりしたんです.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 있었더라면 마음이 편했겠는데 현재의 실체가 다르다는 것을 나는 거기서 민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思っていたその 기억의 마마 そのまま 言ってくれたら 良かったんですが 현실은 そうでないことを見て 私は その 현실을 受け入れなければ なりませんでした.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좋았던 옛날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냉정하게 생각하면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노 昔 良かったと思っていた 昔の 것과 냉정히 考えてみますと 교정의 ような ものなんです. 이런 고향이라든가 그런 장소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고이타 후르사토 무카시노 이에 다케데와 아리마센. 그 사람에 관한 그 추억 기억도 똑같습니다. 히토니 칸스루 오모이데 기억도 오나지난데스. 어떤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루 조로상가 고유 아카시오 시마시타. 이젠 어엿한 그 대학 교수가 되었으니까 과거 학창 시절에 짝사랑하던 그 여학생 집을 찾아갔답니다. 대학 교수님도 났다시 昔 片思いをしていた あの女の子に会いたいなと思ってその女性の家に訪ねていきました. 고향집에 가서 그 집 앞마당을 가니까 어떤 연로한 나이 지긋이 먹인 여인이 그 집안지를 하고 있더랍니다. その女性の家の庭に入るとなんと年を召した婦人が家事をしているのが見えました. 장로님은 너무 반가워 가지고서 달려 가지고서 그 나이신 여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로상은 아마리모 우레시쿠나테 소노 후진의 테오 니기테 고노요니 이이마시타. 어머니 제가 최아무개입니다. 오카아산 와타시가 무카시노 다레다레난데스. 제가 대학 교수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와타시가 대학 교지나테 고야테 카에테 키마시타. 근데 그 나이 먹은 그 여인이 굉장히 아주 당황 당황하더랍니다. 시카시 도시오메시타 소노 후진가 도테모 도마도테 이마시타.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자기가 짝사랑했던 그 여고생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노 조세와 난토 과거에 자신가 片思いをしていた 여성의 오카아상 데와 아리마센데시타. 바로 자기가 짝사랑했던 그 여학생이 나이를 먹고 늙어서 그렇게 변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片思いをしていた その女の子가 年を置いて そのようにおばあさんになっていたんです. 그 장로님은 40년을 지났는데도
자기 나이 먹은 거 생각 않고 여전히 순수한 여고생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초로상은 뭐 40년 전의 것인데,가 이마다니 그 女の子가 純粋な 可愛い 女の子として 기억에 残っていたのです.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로상은 마지막에 고 이마시다. 찾아가지 않았던 게 좋을 뻔했습니다. 다스네 나이 호가 좋았던데스네. 예, 그렇습니다. 소난데스. 우리의 삶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과거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삶 이러한 인생뿐만이 아니라 しかし 성경을 보면 우리たちのこのような 人生だけではなくて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절대로 과거로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생활 중에도 同じく 決して 과거에 昔の 自分に 戻る 것은 できないと 教えています. 구약 성경을 보면 룻과 그 나오미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 성경을 보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인 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의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룻의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룻의 오토가 죽습니다. 그러자 룻은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시어머니의 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룻은 모압의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유다 땅에는 기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 시카시 슈토메である 나오미와 유다야와 이마 기킨다카라 食べ物가 나이. 너는 고생하러 나를 따라오지 말라. 뭐 아나타와 크로시나이데 와타시니 츠이테 코나이데 그레. 내 고향 땅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아나타노 고쿄데아루 후르사토데아루 모압노 츠니 모도리나사이. 너는 젊으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합니다. 아나타와 마다 와카이카라 고쿄니 모도테 시아와세니 크라시나사이 토 이마스. 그러나 룻은 그 어머니에 따라서 유대 땅에 따라가겠다고 물러서지 않고 고집을 핍니다. 시카시 룻은 それでも お母さんについて ユダヤ地に 行きますと 退くことなく 言い張りました. 돌아가라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あなたの 故郷に 戻りなさいと 言っても 彼女は 聞きません. 그때 그 룻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은 자신의 心을 このように 表現しました.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옵소서. 아나타오 스테테 이키나사이토와 이와나이데 쿠다사이. 어머니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아나타카라 하나레테 카에루 요니 와타시니 시무케나이데 쿠다사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을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나타노 이카레루 도코로에 와타시모 이키 아나타노 스마레루 도코로에 와타시모 스미마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임이니이다. 아나타노 타미와 와타시노 타미, 아나타노 카미와 와타시노 카미데스. 이러한 룻의 그 강한 결심을 보고 그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기를 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노연이 룻가 가타쿠 결심시ているのを 見て 나오미와 もう何も言わなくなったと 書いてあります. 여러분, 룻은 어머니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루츠와 나오미와 나오미의 하나님から 離れては 결코 幸せにな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 루츠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마다 루츠와 자신의 생마레 고쿄, 모압으로 돌아갈 것은 できないということも知っていたんです. 루츠는 과거로 돌아갈 것을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루츠와 즉 과거에 돌아갈 것을 거절했다 わけなんです. 이것이 바로 루츠의 믿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사니 루츠의 신고だったのです. 그런데 또한 반대의 얘기도 나옵니다. 반대의 話も 성경에만 載っています. 구약 성경을 보면 롯과 그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죠. 구약 성경을 보면 롯과 소돔의 話가 出てきます.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롯과 그의 그 가정들이 거기서 떠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이 허로비를 마에니 롯과 롯의 가족이 거기서 도망칠 것을 許されました.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카시 히토츠 탓타 히토츠의 조건이 ありました. 그것은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決して 후로 振り向いては ならない. 振り向くな ということでした.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과거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대와과거から脱出することがどれほど難しいことなのかをよく見せてくれる場面でもあります. 그 삶의 그 과거의 그 삶을 떠내보내지 못하고 있던 그 롯의 아내에게 過去の人生から手放せずにいたロトの妻に 그 과거를 훌훌 털어보내지 못하고 있던 그 롯의 아내에게 過去を切り捨てられずにいたロトの妻に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どういうことが起きるのかよく見せてくれています.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創世記 19章 26절을 보면 このように 明かししています.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로토の妻は振り返ったので塩の柱になってしまった.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카메사마노 미코토바가 아타에라레타노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전하지 못하고 과거로 되돌아봤던 자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카메사마노 미코토바와 니기리 시메테 마에니 스스무 고토가 데키즈니 과거를 흐리무크 모노노 마츠로가 도이타 모노나노카를 요코 미세테 그레테이마스.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마마데 다쿠아에테키타 모노. 과거의 경력이라든가 그런 자랑. 과거의 계력이 지망. 다이어트, 자존심 이런 걸 모두 내려놓고 절대 뒤를 되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타이토르야, 소시테 프라이드나도 스베테 오이토이테 우시로를 흐리무이테와 나라나이토이코토난데스. 여러분, 이러한 과거는 우리 앞에 나아가야 할 길에 눈을 고정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굳어지게 하고 마침내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このような過去というのは私たちの前に進むべき道が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その道から目を離れている人たちの心を固くなにして結局は滅びの道へと導いてしまうのです.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다는 것이 바로 그것으로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의 妻が 塩の柱になったということが結果を見せてくれるのです. 물론 우리의 삶이 그 성장하고 확장되어가는 과정으로 과거라든가 이런 그 뭐랄까 그 지나간 삶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というのは 성장시, 또 각성される 과정として 기능, 또 과거というものの 위에に 立てられる ものであります.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행진하는 우리들은 결코 이러한 과거에 머무르거나 뒤돌아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しかしこのような信仰の道を歩んでいる私たちは決して過去のことにとどまったりまた振り返ることをしてはいけないと聖書にははっきりと教えているのです. 오히려 경고하고 있습니다. むしろ警告しています.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향하여 그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카메사마와 미래에 向かって 유비데 사시나가라 우리에게 앞으로만 전제하라고 방향을 지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たちに 마에니 스스메토 방향을 시메시테 くださる 方です.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옛날 좋은 시절에 집착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様을 십자가에 쓰게 지나세다노와 昔 요이 도끼니 대해서 執着을 捨てずにいた 유대인たちでした.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과거의 전통을 계속해서 흔드시고 깨어 막 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는 예수様が 彼らの 과거의 전통을 유사부리 打ち壊したからです. 그들은 과거의 전통 안에서 자기들을 고정시키고 그냥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카레라와 지분다치가 쓰고다 전통의 안에 지분다치를 이사세, 그 안전한 곳으로니 도도마라오토시테이타카라데스. 그러나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야 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카시 예수사마와 아타라시 부도슈와 후루이 가와부크로데와나쿠 아타라시 가와부크로니 이레르베키다토 오시자이마시타.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말씀을 보여주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様は 새로운 헌신, 새로운 약속을 語られ 앞으로 향해 進みなさいと 오셨っているのです.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手を好きにつけてから後ろを見る者は神の国にふさわしくありませんと書いてあります.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信じて従う者が
後ろを振り向く者は神の国に入ることができませんとはっきりと言っています。 그러니까 실상은 지나간 과거의 추억, 기억에 잠겨서 그 과거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ですから過去の思い出、過去の記憶にしたってその過去に執着していてもいけないし 그 과거의 자리에 되돌아가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その過去の場に戻ることはさらにいけないことなんです。 왜냐하면 거기엔 희망이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なぜならそこには希望がまた命がないからです。 미국의 DL 그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메리카노 DL 무디 목사님이가 このようなことを言いました。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私は過去の歴史より未来の夢の方が好きだ。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늘 코앞에 그림자만 보일 뿐이다. 太陽から背を向けて生きる人の目の前にはいつも影ばっかり見える。 그러나 태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 しかし太陽に向かって生きる人はいつも明るい光の中で歩むことができる。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皆さん、私たちは暗闇から光へと移されたものなんです。 옛것, 이전 것은 지나고 새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昔のこと、古きものは過ぎ去って今新しくされたものなんです。 여러분 병아리가 부화하기 전에 그 결안 껍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나사 히요코가 가える 前の 卵の中に 戻れたという話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 나비가 애벌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조조가 이모보신になったということを見たことありますか? 예수님이 무덤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예수様が 再び お墓の中に 入られたということを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사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사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過去を見て過去に生きるものではなく未来を見つめて未来を向かって今日を生きるもの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그러니까 앞을 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ですから前に向かって進むことが信仰なんです。 혹시 이 가운데 나의 어려운 막 현실 때문에 しかしこの中で私の困難な難しい現実のゆえに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 때문에 見えない未来に対する不安、恐れのゆえに 자꾸 마음이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しきりに過去に戻ろうとする心を持っている方がいらっしゃるのでしょうか? 자꾸 과거에 좋았던 것들만 자꾸 떠올리고 집착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しきりに過去に良かったことばっかり思い出してそこに執着しようとする方がいらっしゃるんでしょうか?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そのことは私を滅ぼす考え思いなんです。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그 마음을 주님께 행하고 생각을 주님께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ですからこの時間私たちの心を主に集中し私の思いを主に集中して見上げていきましょう。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心を尽くし思いを尽くして主に向かって前に進むことを心から告白してください。 주여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앞만 보고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これからは後ろ振り向くことなく主だけを見つめて前に進みますとこの時間宣言していきましょう。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そのように宣言していくときに私たちの思い心を神様の力が 捉えてくださるのです。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不思議には私たちの心が前に進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勇気や力を与えてくださるのです。 왜냐하면 주님을 주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主だけを見つめて前に向かって前進することが主の御心にかなうことだからです。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から14節の御言葉です。 형제들아, 나는 내가 한 일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兄弟たちよ, 私はただこの一時に励んでいます。 すなわち 後ろのものを忘れ、 ひたむきに前のものに向かって進み、 キリスト イエスにおいて 上に召してくださる神の栄冠を得るために 目標を目指して一心に走っているのです。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과거의 것과 이전의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안심감과 특히 안심감과 위로를 얻으려고 그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그런 과거의 것들, 그런 일들, 그러한 추억들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안심감이야, 慰めを得ようと捉えていた今まで捉えていた過去のことを全て手放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과거는 나를 퇴보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過去というものは私たちを後ろへ退かせるものだからです.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현실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과감하게 다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前に進むことはできないように私たちをこの現実にとどまらせるそのようなものはしっかりと私が手放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목표 지점을 향해 전심 전력으로 달리는 그 마라토너에게 그 승리의 메달이 주어지는 것처럼 目標に向かって全力疾走で走るマラソンランナーに勝利のメダルが与えられるように 최선을 다하며 앞에 있는 짐을 보며 달려가는 전진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사이즈를 찍고 시대 마에노 모노니 무카테 스스모 모노다치노 타메니 바로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가 승리의 관물이 이노치노 관물이 소나에라레테 와타시타치오 마테 오라레루 코토오 와스레나이데 구다사이.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는 데스카라 코노 시간카라 주님의 계획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 손에 쟁기를 든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계획, 시명의 ために 手を 스키니 つけている 働き人として 어떤 이유에서든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であれ 昔を 振り向く ことは しませんと この 시간 決断していきましょう.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ただ 주だけに 集中し 최선을 다해서 앞만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젠을 찍으시되 마에노 모노니 무카테 스스무 와타시토 미나상이 나를 것을 예수 사마노 미나니요테 시쿠쿠시마스 미나니요테 시쿠쿠시마스.